안녕하세요. 최부식의 언론 임조은 기자입니다. 오늘은 김일성의 아이들 다큐멘터리 영화로 유명한 김덕영 감독의 우리가 보고 싶은 국가 지도자라는 글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에 힘없이 당할 것으로만 여겼던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결혼식을 막 마친 젊은 신혼부부가 총을 들고 복싱 헤비급 챔피언 출신의 백만장자 키예프 시장은 기관총 앞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우크라이나를 지키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미 개전 초기부터 대통령 관저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겠다면서 결연한 의지를 밝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모습을 보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뭉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들 스스로의 피와 땀으로 강대국 러시아에 맞서는 모습은 전 세계인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덕분에 상황은 개전 초기 속전속결로 끝장을 보려던 푸틴의 계획과는 상당 부분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말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 2월 26일과 27일 유럽을 대표하는 영국과 독일의 총리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공식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두 손 놓고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것 같았던 유럽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두 정상의 연설을 보면서 부러움과 부끄러움이 교차했습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르키우, 오데사, 그리고 마리우폴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단지 그들 자신의 조국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 지킬 만한 가치들인 것입니다. 라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말했습니다. 6.25 한국 전쟁으로 공산 세력에게 나라를 잃어버린 절체절명의 상황까지 갔었던 대한민국이 그 어떤 나라보다 자유의 가치를 몸으로 깨닫고 있어야 할 대한민국이 지금 보이고 있는 자유와 정의 싸움에 몸을 사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두 나라 정상의 연설을 들으면서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교차했습니다. 특히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는 유세 현장을 다니며 이 전쟁은 지구 반대편 남의 나라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로 우리나라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말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정말 인간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토론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나토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 충돌했다는 말은 온 국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선거에서 이기려고 작정을 한 인간처럼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정치 리더의 자세인가요? 정치인의 자산은 신념입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이리저리 말 바꾸는 정치 리더를 국민들은 결코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주한미군 철수를 외쳤던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정치인들이 갑자기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민들의 안보 불안 심리가 커진다고 한미동맹을 부르짖고 나서는 것은 후한무치, 뻔뻔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치인의 신념은 국가와 사회를 어려움 속에서 지켜내는 희망의 단서입니다. 그의 신념을 통해 국민은 단결하고 한 발짝씩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걸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통해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신념 하나가 국가를 구하고 국민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표를 얻기 위해 상황에 맞게 자신의 신념을 버리는 정치인, 그런 리더를 우리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자유를 위해 기꺼이 우크라이나 편에 서겠다는 영국 총리의 연설은 그래서 가슴을 울립니다. 영국 국민은 조국에 대한 부당한 공격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형제 자매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당신들 정부의 군대와 국민들의 맹렬한 용기와 애국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영국의 총리로서 제가 하는 모든 말은 우리 영국인 모두를 대변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영광을 존스 영국 총리가 말했습니다. 우연일까요? 미국이 대러시아 제재를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의 주요국 중에선 한국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념이 아니라 이익에 따라 부하 내동하는 정치인들이 결국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신문 최부식의 언론은 언론다운 언론, 고품격, 클래스가 다른 언론을 지향합니다.
검색창에 최부식의 언론을 입력하시고 들어오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임지훈 기자였습니다.